아무도 못 보셨어요, 다섯 분은 귀신? 본 적 없죠. 저도 없습니다. 예. 그런 사례 없나요? 예전에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해서 뭐 비과학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례가 없나요? 있죠. 두 가지 예시를 드리면 첫 번째는 가위눌림은 입증이 됐어요. 어떻게요? 이게 명칭이 수면마비라는 용어가 생겼고 수면마비?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있던 일인데 그 도깨비불이 왜 생기는 것이냐. 도깨비불이 그 흔히 뭐 늪지나 이런 데서 푸른색 불이 막 차오르는 기현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가 700년 만에 비밀이 밝혀졌어요. 어? 아, 밝혀졌어요? 네. 와, 700년 만에. 처음으로 도깨비불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게 뉴턴이었어요. 그다음에도 우리가 뭐 110볼트, 220볼트 말할 때 쓰는 뭐 알레산드로 볼타나 이런 유명한 화학자들도 계속 이걸 추론하다가 이제까지 알게 된 거는 이제까지 이게 어떤 연료인지는 알았어요. 왜냐면 유기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 썩으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와요. 근데 얘가 왜 불이 붙을까를 도저히 설명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불이 붙는 게 재밌게도 물방울 때문에 불이 붙는 게 밝혀졌어요. 네, 물방울이 떨어져서 작은 조각이 될 때 거기서 불꽃이 나오고 이게 점화하기 충분하다라는 거가 이번에 밝혀져서 그래서 늪지대나 이런 물이 고이고 비가 올 때 오히려 이런 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밝혀졌고 김명남 말씀하신 그 사람 얼굴 같은 거 이거 때문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. 과학적으로 그래도 설명하는 게 보색 잔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. 보색 잔상? 네. 화면에서 어떤 뉴스나 이런 데 나온 사람 한참 보다가 어두운 채로 돌렸다. 한번 깜빡이는 순간 그 사람 모양대로 푸스름한 아니라니까요. 아니 가능성 중 하나다. 푸스름하지 않았어요. 선명했습니다. 그럼 우리 집에서 본 거는요? 그거는 너무 신기했어요. 아니 입안은 좋죠 나도. 아 왜냐면 혼자 본 거는 네. 잘못 볼 수 있어라고 저도 그렇지. 많이 네. 하는데 두 명 이상이 보면 그래 그 이상 아, 그거는 모두가 착각한 거라 말하기 어려워요. 아, 맞아. 근데 사람들이 그런 자연이나 그런 패턴을 볼 때 우리가 익숙한 모습을 떠올리는 현상, 그걸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꽤 많아요. 지금 저 이미지 보셔도 딱 볼 수 있는데요. 딱 봐도 저게 일단 나무잖아요. 근데 우리는 저 모습에서 원숭이를 보는 나무. 오, 원숭이 보여요. 바나나에도 있네. 네. 오! 뭐야 이거? 오! 뭐야 이거? 뭐야? 교복 입었네.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집에서 저런 걸 봤다고 생각해보세요. 너무 무섭다. 아, 이건 심장마비가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?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빨래가. 아 그냥 빨래예요? 무슨 빨래예요, 저? 뭐 치마도 있고 셔츠도 있고 앞에 뭉텅이는 바지 같은 거 말아놓은 거 아닐까요? 아. 그런 건 뭘까요? 신병이란 거 있잖아요. 신병.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나는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. 그 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. 아, 신내림. 어, 신내림 받는 사람들 보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그런 걸 보면은 고통 회로가 너무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신체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. 진통제 개발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그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상당히 강력해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게 상당히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. 그 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키면요, 진통제 안 먹어도 덜 아프고, 아, 그래요? 예, 그런 의식 같은 것이 어떤 형태로든 그 고통 회로를 낮추는 뭔가 플라시보 효과를 강력하게 유발하지 않았을까? 그럼 무속인 분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면서
그 지방의 언어를 쓰면서 얘기를 해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? 또 가족들만이 아는 비밀 얘기를 한다거나. 그것도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. 왜 저를 보세요? 도와주세요. 이건 되지. 애매모호 그 있잖아. 그 저는 이거는 아까 그 관상이랑 연관됐다고 생각해.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 사람 표정이나 반응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정보들을 막 추측하는 거죠. 막 셜록 홈즈가 대충 보고 추측하듯이. 그 두 명만 알았던 내밀한 상처와 고통과 비밀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놀랍네요. 두 명만 알았던 것이 아닌 네. 거죠. 아,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. 아. 영적 세계, 뭐 귀신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항상 자꾸 물질적인 증거를 찾고 싶어 하세요. 봤다. 뭐 둘만 아는 얘기를 어떻게 알겠느냐. 근데 사실 영적인 정말로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을까요? 아, 저는 너무 이 자리가 답답해요. 이제. 상담소라고 오긴 왔는데 아, 이렇게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는가. 아, 이렇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어떤 측은함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숫자와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사는 이런 답답함이 여기 말고 또 있겠는가. 이런 근데 우리 쪽 보면 안 돼요. 아, 이쪽은 말고 아, 여기가 좀 벽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을 모셔놓고 저희 쪽 사람들 한 다섯, 여섯 명 것 같아요. 그때 나 또 나올래. 나 그때 또 나올래. 나 팝콘 먹고 있을 거야. 저거는 어때요?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고 쎄한 한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오, 갑자기 그럴 때가 있거든요. 요거는 귀신 아니고 뭐 다른 게 있을까요? 그때는 창문을 잘 닫았어요. 윈도우 이슈. 창문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외부 감각 느끼는 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느끼는 게 아닌 측면도 많이 있어요. 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장염에 걸려서 장염을 일으키고 신경 활성이 그에 따라서 고통도 느끼고 할 거잖아요. 근데 그 신경 활성을 조절하면은 장염 증상이 더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생각만으로 우리 몸이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. 한기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진짜 배 아파 힘들 때 있잖아요. 맞아. 생각을 달리하면 몇 분은 견디더라고요.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또 뇌 안에서는 그 편도체 영역의 활성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옛날부터 많이 돼 있어요. 편도체. 귀가 고양이 무서워하잖아요. 근데 편도체 활성을 꺼버리거나 제거해버리면요, 막 덤비고 그래요. 예. 본능적인 공포도 없어질 만큼 편도체 활성이 중요하다. 거기 활성화시키면 부들부들 떨고 그렇습니다. 오, 정말.